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정밀입니다. 자, 2023학년도 이제 6월 학력평가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하고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영역 전반부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3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의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의 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 이용해야 되지. 여기 있는 2 플러스 루트 2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2. 자, 요 두 지수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 합차죠? 그럼 앞에 거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뭐의? 3의. 자, 그럼 3의 4 마이너스 2제곱인 거니까 3의 제곱이다. 뭐다? 정답은 9다. 3번이다. 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자, 로그 4의 8 분의 로그 4의 64입니다. 자, 분모 분자 둘 다 로그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밑이 똑같은, 4로 똑같은 로그에 대해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요거 밑변환 공식 떠올려야겠지. 그치? 그러면 자, 똑같은 밑 4잖아? 그럼 아래에 있는 로그의 진수 8에 해당하는 게 전체 로그의 밑이 되고 위에 있는 로그의 진수 64가 전체 로그의 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8의 64고요. 우리 64는 로그 8의 8의 제곱이잖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진수의 지수는 바깥에 개수로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럼 2 곱하기 로그 8의 8이고 자, 우리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이 값은 항상 뭐야? 1이에요. 그래서 예, 날려. 그럼 뭐다? 2다. 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중심각의 크기가 12분의 5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자,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호도법으로 표현한 세타일 때 부채꼴 넓이 공식은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죠. 근데 여기서 반지름 길이가 4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제곱 16. 에다가 세타가 12분의 5파이야. 자, 그럼 계산. 슉, 슉, 8, 그리고 4로 약분할게요. 2, 3. 됐나? 그럼 분모는 3, 분의 분자는 10, 파이다. 네, 해서 정답은 1번이다. 자, 얘들아, 항상 요거 세타 호도법으로 집어 넣어주셔야 돼요. 60분법으로 되어 있으면 호도법으로 전환하고 집어 넣어야 되는 거 잊지 마.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시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을 때 자, 방정식 e sin x 마이너스 1은 0의 해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sin x만 한 변에 남기고요. 나머지 항들을 다 넘깁시다. 그럼 e sin x는 1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sin x만 남기면 얘가 2분의 1하고 같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럼 sin x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자, 우변에 있는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도 그려보셔서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사인 그래프 일단 요렇게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 동안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문제는 주어져 있는 범위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든요. 그러면 자, x가 0보다 작을 때 범위도 살짝 연장해서 좀 그릴게요. 요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서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여기까지야. 그지?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상수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y는 2분의 1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들아, sin x랑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2분의 1하고 몇 번 만납니까? 한 번 만나잖아요. 맞아? 그럼 이게 언제야?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만나니까 예각 범위에서 sin이 2분의 1이 되게 하는 각은 30도, 6분의 파이죠. 그래서 여기는 6분의 파이다. 그럼 이 6분의 파이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6분의 파이 4번이다.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